자, 우리가 제목을 도전적으로 달았잖아.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다. 그치? 자, 그럼 출입대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그 실제로 내가 지원을 했단 말이야. 연대 지원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자, 여러분들 출제 방향에 대해서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야 이제? 이게 궁금하지. 출제 방향에서는 요거.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 기존의 기출문제 하보다 더 어렵게 내지 않겠냐. 변별력이 있으려면.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왜? 고교 과정에서 벗어난 출제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성대만큼은 아니지만 기존의 어떤 패턴. 2011년도부터 논술의 패턴이 쫙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다면적 사고, 창의력 이런 걸 강조하는 측면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연대가. 응?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 그럼 그런 패턴은 계속 간다 이거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고교 과정을 벗어나서 옛날에 뭐 10년 전에 논술처럼 어때요? 고려대학교 문제를 갖고 연대 교수한테 물어봤대. 자기 아버지가 연대 교수래. 아버지가 독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정도 문제는 낼 수가 없어 이제 지금. 그건 내면 큰일 난다. 항상 여러분 그러죠. 교과 과정의 예를 들어주잖아. 교과서 어디서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제시문 자체는 기본적으로 평이하게 낼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시문 자체는 기본적으로 평이하게 나옵니다. 왜? 교과 과정에서.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애들이 빡세게 몰릴 거 아니야. 그 난이도 어떻게 만드냐 이거야. 난이도 한계가 있겠지. 그 어떤 식으로 난이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 연대가 인문사회가 있을 때 사회계열 인문계열이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제시문 자체만 틀렸는데 사회계열 자체를 그러면 우리도 다른 대학처럼 수리형 논술을 추가할까? 뭐 이런 고민도 있을 거야. 그건 뭐 보면 알 수 있어? 이거 보면 알겠지. 이제 모의고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언제 보냐? 연대가 5월 24일부터 시작하거든. 이거 한번 다 응시를 해봐. 응시를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응시하고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느껴보란 말이야. 제가 이제 모의고사 이후에 또 후속 강의를 들어간다. 기존의 모의고사하고 연대의 어떤 유형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해석 강의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난도의 한계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응? 일단은 지원했을 때 그렇게 어렵게 제시문 자체가 어렵게 나오는 거 한계가 있다. 그죠? 결론적으로 모의고사 자체를 보면서 이제 제가 비교해 주는 그런 강의도 진행한다. 그렇게 약속드렸습니다.